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요지 주장 한 문제랑 제목 문제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 및 주장과 제목 문제 또 주제 문제, 이건 전부 다 같은 계열이에요. 주제 진술 내지는 주제 문장을 찾으면 거의 90% 이상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 진술이나 주제문을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자기가 선택한 정답을, 자기가 선택한 답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보시면 이게 1형식일까요? 2형식일까요? 자,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1형식일까요? 아니면 2형식일까요? 아니면 3형식일까요? 이거는 뭐 읽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은 문장의 5형식을 잘 파악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문단도 자꾸 문제를 읽고 또 이게 몇 형식일까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덧 이제 어떤 단락을 읽게 되면은 문단의 형식이 몇 형식인지 서서히 체득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왔으니까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몇 형식이죠? 2형식이네, 2형식. 아, 3형식이네요, 3형식. 아, 이거 좀 선생님도 실수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주제 진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옐로우로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하려는데 자꾸 이 노란색에, 그냥 노란색이라고 해버릴까? 야, 리스테이트먼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게 결론이에요. 그죠? 예, 대단히 특이하죠? 자, 그러면 앞부분에 논거 도입과 논거 부연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즉, 포인트 인트로덕션과 포인트 서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 부분은, 요거는 미니 컨클루전으로 논거를 요약해주면서, 그 다음에 주제 진술, 주제 문장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3형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In our efforts to be the good child, the uncomplaining employee, or the cooperative patient. 자, 여기 끊어 읽어야 되는데요. In our efforts. Efforts는 이제 노력, 수고 이런 뜻이에요. 어떤 노력이냐면 지금 to 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in our efforts를 수식해주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to be the good child, 좋은 아이, 또 the uncomplaining employee. 자, uncomplaining, complain이 불평하다죠.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는, 투덜대지 않는 employee. 이건 뭐죠? 고용인이죠. 고용된 사람, 고용인. 또는 the cooperative patient. cooperative란 말은 형용사로 이거는 협조적인 이런 뜻입니다. 협조적인 patient는 환자죠. 환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in our efforts to be the good child, 좋은 아이가 되기 위한 것, 또 the uncomplaining employee, 투덜대지 않는 고용인이 되고자 하는, 또 그리고 the cooperative patient, 협조적인 환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서 many of us, 이게 이제 주절의 주어네요. 우리들 많은 이들이 fall into the trap이라고 되는데, trap은 이건 덫이에요. 덫에 떨어집니다. 어떤 덫이냐면, trying to please people, 자, 사람들을 please란 말은 기쁘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By going along with whatever they want us to do. 근데 여기서 they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무엇이든, going along, 따라함으로써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덫에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 전체 다시 해석해 봅니다. 포인트 인트로덕션인데요. 자, in our efforts to be the good child, 좋은 아이, the uncomplaining employee, 투덜대지 않는 고용인, or the cooperative patient, 협조적인 환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서 many of us, 우리들 많은 이들이 fall into the trap of trying to please people,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덫에 빠집니다. By going along with whatever they want us to do. 그들, 즉 사람들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무엇이든 따라감으로써 이런 얘기죠. At times, 이거는
At times는 sometimes랑 같은 의미예요. 때때로 we lose track of our own boundaries and needs 했는데 lose track of란 말은 이거는 놓치다, 잃다 이런 뜻이에요. 놓치다, 잃다. 우리 자신의 boundary의 경계와 need, 필요를 때때로 우리는 놓쳐서 and the cost of this, 이것.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계와 필요를 놓쳐서 이것의 cost, 비용은 could be our life. 이 could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could be our life. 우리의 목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both symbolically and literally 했는데 both A and B 구문이죠. A와 B 모두에서요. symbolically 하면은 부사로 상징적으로 이런 뜻이죠. 상징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literally라는 말은 이거는 역시 부사로 문자 그대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또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목숨을 갖다가 그렇게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자, when we are unable to set healthy limits. 그래서 여기서 이 논증의 요약이 이렇습니다. We are unable to, be unable to 부정사는 뭐뭐 할수 없다죠. set healthy limits. healthy, 건강한 리미트, 한계를 설정할 수가 없을 때. 그죠? It causes distress in our relationship. distress란 말은 이거는 고통이에요. 또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in our relationship,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리미트, 어떤 제한이 설정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치만 보고 남이 원하는 것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주제 진술이, 주제문이 여기 나오네요. But, 그러나, when we learn to say no, 이런 얘기예요. So, learn to say no to what we don't feel like doing. 자, we don't feel like doing. 우리가 feel like ing 하는 표현은 뭐뭐 하고 싶어 하다는 표현인데, we don't feel like doing.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에 대해 say no,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배울 때, 자, 언제 그래요? In order to say yes to our true self, 우리, 진정한 우리의 self는 이거 자죠. 진정한 우리의 자아에 yes 하기 위해서, 예? yes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고, 우리 진정한 우리 자아에게 yes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no라고 말하는 것을 배울 때, we feel empowered. 우리는 empower란 말은 힘을 능력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feel empowered 하면 우리는 능력을 받은 느낌을 갖게 되고 and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다른 이들과의 관계들이 improve란 말은 이게 개선하다 이런 얘기, 개선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게 주제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 no라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say no, no라고 하는 것을 배워라 이 얘기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놔두고 일단 주제 진술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봅니다. 우선 이 주제 진술 부분을 표시를 해놓으면 But when we learn to say no to what we don't feel like doing.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쭉 있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자, 그리고서 우리가 봤더니 난관을 극복할 때 성취감이에요. 난관을 극복할 때이 얘기 아니에요. 항상 타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이거는 이 글을 쓴 필자와 정반대의 얘기죠. 타인의 입장 아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거절할 필요가 있다. 아, 이게 맞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say no. 자, 아니요. 라고 거절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면 대인관계가 악화된다. 이것도 오히려 어쩌면 이 글을 쓴 필자와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제안을 승낙하기 전에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그 의도 파악 이런 내용도 아니죠. 간단하게 우리가 3번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 so don't be afraid to say no. 그래서 이 주제 진술에 대해서 리스테이트먼트가 주제문에 대해서 재진술하는 것이 그러니까 no라고 말하는 것을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에 선생님이 결론이라고 결론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결론 문장은 이 주제진술 내지는 주제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때에 따라서는 플러스 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Try to catch yourself in the moment.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을 붙들려 애를 써라.
And use your true voice to say. 자, 그리고 what you really want to say. 당신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할 그런 진정한 목소리,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사용해라. 이런 얘기는 이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say no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주제 진술의 내용을 다시 이렇게 요약하는 듯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문장이에요. 결론 문장 다시 보시죠. Try to catch yourself in the moment. In the moment.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을 붙들려 애를 쓰고 and use your true voice. 진정한 여러분의 진정한 목소리 to say what you really want to say.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할 여러분의 진정한 목소리를 사용하도록 애를 써라. 라는 당부식으로 이렇게 글의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삼형식 글, 흔치는 않은데, 뭐 그렇게 삼형식이라고 하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제 진술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 제목 문제인데요. 제목 문제도 역시 제목 문제도 역시 주제 진술 또는 내지는 주제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일형식이냐, 일형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형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삼형식이 될 것이냐 그렇게 되죠. 여러분도 혹시 까먹었을까봐 얘기하는데 사형식은 함축된 주제문, 함축된 요지입니다. 흔치가 않죠. 오형식은 주제 진술이 없고 주제 진술과 하여튼 즉 주제문 요지와 관련 없는 그런 안내문 어떤 사실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내용 일치 불일치 도표 뭐 이런 글이죠. 예. 자, 그래서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을 잘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요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세요. 왜 어렵나요? 아, 요번에 여기 또 여기 삼형식이네요. 네, 마지막에 주제 진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제 진술이 있어요. 그리고 또그 마지막에 주제 진술 다음에 결론이 바로 연결돼 있어요. 주제문과 결론이 바로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되냐면 포인트 인트로덕션, 논거 도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논거를 지지해 주는 내용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하늘색 부분 이 부분이 논거를 요약해 주는 미니 컨클루전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내용이 조금 쉽지 않은데요. 한번 봅시다. The film director, film director. 이 director는 감독이죠. 영화의 감독은 as compared to the theater director 했는데, compared니까 비교 대, 이게 이제 수동의 의미죠. 비교 대어. 이제 to the theater director라고 하는데, theater는 극장 내지는 연극이에요. 연극의 감독의 비교되는 것으로서 has his material 재료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material은 재료죠. 뭘 가지고 있냐면 the finished 끝내고 recorded 녹음된 셀룰로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셀룰로이드가 뭡니까? 이 셀룰로이드는 그 여러분들 투명한 거 셀룰로이드판이라 그러죠. 투명한 지금 선생님 책상에는 셀룰로이드처럼 보이는 것이 아쉽게도 없네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한 비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 얘기합니다. 필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 문장 다시 보십니다. 논거 도입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영화의 감독은 자신의 재료로서 완성되고 녹음된 셀룰로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this material. 이 재료는 from which his final work is composed. 이게 이제 관계절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절이 지금 this material을 수식해주고 있고요. 주동사는 여기가 있어요. 주동사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be composed 하면 구성되는데 from which his final work is composed 하면 그의 최종 작품이 구성되는 이 재료. 이게 뭡니까? 이 셀룰로이드 필름을 가리키죠. consist라고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consist of 하면은 뭐뭐로 구성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래의 법비 구문을 여기 같이 보셔야 돼요. 덩달아서. 그래서 이걸로 구성되어 있지 이걸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로 즉
of living man, 살아있는 사람이나 real landscape, landscape는 풍경이죠. 실제 풍경이나 not of real, 어떤 진짜의 actual, 실제 stage set, 무대, 그런 무대 배경 이런 걸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but only 단지 of the images. 전화가 잠깐 왔네요. 자, 그래서 but only 그럼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자, 이런 것 지금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든지 실제 풍경이라든지 실제로의 어떤 무대 셋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Only of their images. 그런 것들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연 설명하기를 being recorded in separate strip 했는데, separate 하면은 이거는 독립적인 별개의 이런 형용사고요. strip은 이게 조각이에요. 여기서는 film strip을 가리키겠죠. 독립적인 조각에 녹음되어 있는 것인데, 자, 그 that 이하 관계절,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죠. 수식을 받고 있어요. That can be shortened, 줄여지거나 altered 되는데 alter는 change예요. 즉 changed, 변화되거나 변경되거나 assembled. assembled 하면 assembled이라는 자체는 조립하다, 모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아진 according to his will.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의 의지에 따라서 여기서 위는 명사로 쓰였죠. 영화 감독의 의지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라 이런 표현이니까 영화 감독의 의지에 따라서 줄여지거나 변경되거나 모아진 그런 각각 별개의 조각들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문장이 좀 긴데 다시 여기서부터 보십니다. 자, 여기 this부터 다시 보세요. This material from which his final work is composed. 자, 그의 즉 영화 감독의 최종 작품이 구성되는 이 재료는 즉 셀룰로이드죠. Consists not of living man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real landscape 실제 풍경이나 또는 not of real actual stages 진짜 실제의 무대 셋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but only 단지 그들의 이미지로 구성되는 것으로 Recorded on separate strips. 자, 독립적인 조각에 기록되어서 can be, that can be shortened, 줄여지고, altered, 변경되고, and assembled according to his will. 그 자신, 즉, 영화 감독의 의지에 따라서 줄여지고, 변경되고, 모아집니다. The elements of reality. 자, reality를 현실이라고 이해하면 자꾸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냥 reality라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reality의 element는 이거는 요인, 요소 이런 뜻이거든요. reality의 요소는 are fixed on these pieces. 이 조각들의 be fixed 하면은 고정되다 이런 얘기, 고정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these pieces, 이 pieces는 strip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reality의 요소들이 이 조각들에 고정이 되는데 by combining them. 자, 그것들을 in his selected sequence, selected 하면은 선택된 이런 뜻이죠. 형용사로 선택된. 그 다음에 sequence라면은 어떤 일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의 선택된 일련의 과정 속에 그것들을 combining은 결합하대요. 결합하거나 shortening, 자, 줄이거나 and lengthening 했는데 lengthen 하면은 이게 동사로 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늘리거나 근데 그것들이 according to his desire, 그의 will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의 욕망이에요. 그가 바라는 대로 것에 따라서 그것들을 여기서 them이 가리킨 게 뭡니까? The elements of reality죠. reality의 요인들이 그의 선택된 일련의 과정에서 결합되거나 또 자신이 바라는 대로 줄여지거나 혹은 길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조작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영화 감독이 영화 촬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촬영을 딱 하고 나서 어떤 부분은 자르고 어떤 부분은 또 강조하고 싶으면 늘리고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보세요. The director, 이 영화 작가죠. 영화 감독이죠. Builds up his own filmic time and filmic space. 이게 중요해요. 자, 영화적인 시간과 영화적인 공간을 나름대로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reality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리얼리티는 어떤 연극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보는 것의 리얼리티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필름믹 타임 앤 필름믹 스페이스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봅니다. 중요한 주제진술이 나오는데 그는 즉 영화 감독은 does not adapt reality. adapt란 말은 동사로 각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reality를 각색하지는 않지만 but use it 그것을 그 reality를 For the creation of a new reality. 새로운 리얼리티를 creation은 창조죠. 새로운 리얼리티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즉, 영화 감독이 만든 리얼리티는 새로운 것이다. 라는 개념이죠. 또, and the most characteristic and important aspect 되는데, characteristic 하면 이게 형용사로 특징적인 이런 뜻이에요. 특징적인. 그리고, an important aspect는 면, 어떤 점, 이런 뜻이죠. aspect of this process. 이 과정에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면은 that 이하입니다. 그죠? 뭐냐면, in it, 그 안에, 즉, 그 감독의 작품 안에서 laws of space and time. 자, 공간과 시간의 법칙. invariable and inescapable 했는데,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어요. 앞에 laws of space and time. 자, 공간과 시간의 법칙을요. invariable 하면 이거는 형용사로 불변의 이런 뜻입니다. 불변의. 그리고 inescapable 하면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이런, 피할 수 없는. 자, 그래서 in work with actuality란 말은 실제죠. 자, 실제와 작용하는 데 있어서 invariable, 자, 불변이고,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공간과 시간의 법칙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become obedient. obedient 하면 이게 복종하는 이런 뜻이에요. 복종하게 된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에서, 즉, actuality, 실제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에서 시간과 공간에 어떤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원래는 invariable 불변한 것이고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는 그것들이 바로 감독이 새로운 new reality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자연 원래 자연의 공간과 시간의 법칙이 복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the film 자 영화는 필름은 assembles 자 모읍니다. from them 이 from them이라고 돼 있는데 이 them은 바로 laws of space and time이에요. 즉 어떤 자연적인 공간과 시간의 법칙들에서 뭘 모으냐면 a new reality proper only to itself 영화 그 자체에만 proper 적절한 새로운 그런 reality를 모읍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감독이 창조한 새로운 reality가 되겠네요.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문제를 한번 푸도록 하죠. 자, 봅시다. 1번, A reality in the film director's hand. 자, 영화 감독의 손안에 있는 reality.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 감독은 새로운 new reality를 만들어낸다. 바로 이 얘기죠. 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The director's reality never changes. 감독의 리얼리티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왜냐면은 감독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디자이어, 자신의 윌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랬어요. Innovative technology in film editing. 에디트는 이거는 편집이요. 영화 편집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자, 4번에 filmic world. 영화의 세계. 아, 비슷하게 갑니다. Lost in time and space. 자, 시간과 공간에 매몰됨.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거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 자, 5번에 filmmaking.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exploration into the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것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그럴듯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주제진술이 영화 감독은 리얼리티를 각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새로운 리얼리티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리얼리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여기 기존의 불변의 어떤 또는 피할 수 없는 이런 공간과 시간의 법칙이 이게 become obedient 복종, 즉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요?
이 감독의 의지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았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전체적으로 다시 복습해 보면 3형식으로 마지막에 주제 진술이 있고 또 바로 결론이 연결되는데 맨 앞에 자, 영화 감독이 셀룰로이드 필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필름 속에서 영화 감독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한다. 그래서 결국 그 논, 이, 이 논거, 이 논거의 요약은 뭐냐면 영화 감독은 자, 어떤 영화적인 시간, 또 영화적인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주제 진술에 가서 그러므로 영화 제작자는 새로운 뉴 리얼리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자, 이런 거 자꾸 풀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내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해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